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1장 연습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49쪽이죠? 그럼 함께 볼게요. 연습 문제 1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맞는 것을 골라라. 1번. The room was cleaned by she, her, there. 답부터 찾아보면 by가 전치사니까 목적어로 목적격이 와야죠. 따라서 목적격 her가 정답이 되겠네요. clean은 동사로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형용사로 깨끗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The room was cleaned by her. 그 방은 그녀에 의해 청소되었다. The room was cleaned by her. 다음 2번. The letter is writing, was written, will write by Mary. write는 동사로 쓰다 이런 뜻으로 과거형은 wrote, 과거 분사는 written이 되죠. 주어가 the letter인데 the letter는 write, 쓰다라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할수 없는 무생물이고 문장 뒤에 by Mary라는 행위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수동태가 되어야겠네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was written이 되겠죠? The letter was written by Mary. 그 편지는 메리에 의해 쓰여졌다. The letter was written by Mary. 3번. By who, whose, whom was the radio invented? 답부터 찾아보면 by가 전치사니까 목적어로 목적격이 와야 하죠? 따라서 목적격 whom이 정답이 되겠네요. By whom was the radio invented? invent는 동사로 발명하다 이런 뜻이니까 라디오는 누구에 의해 발명되어졌습니까?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죠. By whom was the radio invented? 4번. America was, did, has, discovered by Columbus in 1492. Discover는 동사로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문장 뒤에 by Columbus라는 행위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수동태가 되어야겠네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was가 되겠죠.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in 1492. 미국은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in 1492. 5번. I was taken to the zoo by my uncle. took는 take의 과거형이고 take는 take의 과거 분사죠. 문장 뒤에 by my uncle이라는 행위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수동태가 되어야겠네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과거분사 taken이 되겠죠? 또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과거형을 쓸수 없으니까 답은 자동으로 과거분사 taken이 되는 거죠?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고 zoo는 명사로 동물원 이런 뜻이니까 I was taken to the zoo by my uncle. 나는 나의 아저씨에 의해 동물원에 데려가졌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색하니까 나의 아저씨가 나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I was taken to the zoo by my uncle. 6번. Tom was writing written emails. 비동사 뒤에는 현재 분사인 ing형이나 과거분사를 쓸수 있는데 과거분사를 써서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어떤 동작을 받는, 즉 동작의 대상이 되고, 현재 분사인 ing형을 쓰면 주어가 동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는 주어 Tom이 이메일을 쓰는 것이지 쓰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riting이 정답이 되겠네요. Tom was writing emails. was writing이 과거 진행형이니까 Tom은 이메일을 쓰고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Tom was writing emails. 7번. His name is known to by with everybody.
자, 문맥상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be known to 이렇게 쓰니까 정답은 to가 되겠습니다. His name is known to everybody.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죠. His name is known to everybody. 8번. We were surprised by it for the news. were surprised가 나왔는데 be surprised at 뭐뭐 하면 뭐뭐에 놀라다 이런 뜻으로 전치사 by가 아니라 at을 쓴다는 점에 주의해서 역시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정답은 at이 되죠? We were surprised at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에, 즉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정답 들어보죠. We were surprised at the news. 9번. She was very pleased with to on my present. Be pleased with 뭐뭐 하면 뭐뭐에 기뻐하다 이런 뜻으로 전치사 by가 아니라 with를 써요. 정답은 with가 되죠? She was very pleased with my present. Present는 명사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나의 선물에 매우 기뻐했다. She was very pleased with my present. 10번. I'm interested in English and mathematics. Be interested in 뭐뭐 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면 좋겠죠? 정답은 interested가 되겠죠? I'm interested in English and mathematics. Mathematics는 명사로 수학이란 뜻이니까 나는 영어와 수학에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죠. I'm interested in English and mathematics. 방금 1번에서 보았던 be covered with나 be surprised at 또는 be interested in 이런 것들은 전치사에 유의해서 수거처럼 꼭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가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라. 바꿀 수 없는 것은 괄호 속에 X표를 하여라.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수동태를 바꿔 쓰려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죠.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1형식 문장, 즉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된 문장이나 2형식 문장, 즉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로 된 문장은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1번 Number 2 1. Everybody loved him.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했다. 이 문장은 힘이 동사 loved의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죠? 수동태로 바꿔보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니까 목적격 힘을 주어 he로 고쳐서 수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loved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능동태 문장의 시제가 loved로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나 were를 쓰면 되는데 수동태에서의 주어가 he로 3인칭 단수니까 was를 써야겠죠?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데 동사 love는 과거, 과거 분사가 모두 loved니까 과거 분사로 loved를 쓰면 되죠?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everybody를 by everybody 이렇게 고쳐서 was loved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he was loved by everybody.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2번 2. You can read this book. read는 동사로 읽다 이런 뜻으로 read, read, read 이렇게 변하죠? 너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This book이 동사 read의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죠? 이 문장에 can read와 같이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가 쓰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조동사는 그대로 쓰고 본동사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꿔주면 되죠? 즉, 조동사가 쓰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조동사 plus, be plus, 과거분사 이렇게 하면 돼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be를 쓰는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보면 능동태의 목적어 this book을 수동태의 주어로 해서 this book. 다음에 조동사는 수동태에서도 그대로 쓰니까 this book can. 다음에 read를 be read로 바꾸면 되죠? This book can be read.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you를 by you로 고쳐서 be read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this book can be read by you. 이 책은 너에 의해 읽혀질 수 있다. 즉, 이 책은 네가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3. He became a good computer expert. Became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의 동사 become의 과거형으로 become은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변하죠. expert는 명사로 전문가 이런 뜻이니까 그는 훌륭한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다. He, 그가 a good computer expert. 훌륭한 컴퓨터 전문가가 된 것이니까 he equal a good computer expert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따라서 a good computer expert는 주격 보어가 되겠네요. he가 주어, became이 동사, a good computer expert가 주격 보어인 이형식 문장으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없죠? 4번 4. She teaches us English. teach는 동사로 가르치다 이런 뜻으로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변하죠? 그녀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 문장은 us가 간접 목적어, English가 직접 목적어인 사형식 문장이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죠? 사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니까 수동태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하죠? 먼저 간접 목적어 us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면 목적격 us를 주격 위로 고쳐서 수동태의 주어로 하고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 teaches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teaches로 현재고 주어가 위니까 비동사는 are을 쓰고 다음에 teach의 과거분사 taught를 쓰면 되죠. We are taught. 다음에 직접 목적어 English를 쓰고 능동태의 주어 she를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her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We are taught English by her. 우리는 그녀에게서 영어를 배운다. 다음에 직접 목적어 English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면 English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으니까 그냥 수동태의 주어로 English 하면 되죠.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 teaches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teaches로 현재고 주어가 English로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쓰고 다음에 teach의 과거분사 taught를 쓰면 되겠네요. English is taught. 다음에 간접 목적어 us를 쓰는데 간접 목적어 us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to us 이렇게 써야 하죠. English is taught to us.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she를 by her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English is taught to us by her. 영어는 그녀에 의해 우리에게 가르쳐진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색하니까 우리는 그녀에게서 영어를 배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5번 5. The news surprised me. Surprise는 동사로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다. 네가 동사 surprise의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죠?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격 me를 주격 I로 고쳐서 수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죠? 다음에 동사 surprised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surprised로 과거고 수동태의 주어가 I니까 비동사는 was를 쓰고 다음에 과거분사 surprised를 쓰면 되겠네요. I was surprised.
다음엔 능동태에 주었던 news를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야 하는데 surprised는 전치사 by가 아니라 s를 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죠. I was surprised at the news. 앞에서 be surprised at 뭐뭐 하면 뭐뭐에 놀라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라고 했었죠?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나는 그 소식에 놀랐다. 6번 6. We call her Judy.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그녀를 Judy라고 부른다. 이 문장은 her equal Judy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her가 목적어, Judy가 목적 보어인 5형식 문장으로 목적어 her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죠. 수동태로 바꿔보면 먼저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her를 주격 she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죠.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 call을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call로 현재고 주어가 she로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쓰고 다음에 과거분사 called를 쓰면 되겠네요. She is called. 다음에 목적보 Judy를 써서 She is called Judy. 다음에 능동태 주어 will을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us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She is called Judy by us. 그녀는 우리에 의해 주디라고 불린다. 이때 by us는 we를 일반인으로 봐서 생략할 수 있겠네요. She is called Judy. 그녀는 주디라고 불린다. 7번 7. I saw him enter the room. saw는 보다 이런 뜻의 동사 see의 과거형으로 see는 see, saw, seen 이렇게 변하죠. enter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I saw him enter the room. 나는 그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문장은 him이 목적어, enter가 목적 보어인 5형식 문장으로 saw가 지각동사니까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 enter가 쓰인 거죠. him이 동사 saw의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능동태에서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에서는 to 부정사 혹은 현재 분사가 되죠. 수동태로 바꿔보면 so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him을 주격 he로 고쳐서 수동태의 주어로 쓰면 되죠. 다음에 동사 so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so로 과거고 수동태의 주어가 he니까 비동사는 was를 쓰고 다음에 과거분사 seen을 쓰면 되겠죠? He was seen. 다음에 목적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 enter는 to 부정사인 to enter 혹은 현재분사인 entering이 되죠? He was seen to enter 혹은 he was seen entering. 다음에 enter의 목적어로 쓰인 the room이 오고 능동태의 주어 I를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me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He was seen to enter 혹은 entering the room by me. 직역하면 그는 나에 의해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보여졌다 이런 말인데 어색하니까 그냥 능동태처럼 나는 그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8번 8. Who made these boxes? made는 만들다 이런 뜻의 동사 make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인 거죠. 누가 이 상자들을 만들었니? these boxes가 동사 made의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은 의문문이죠.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문을 평서문처럼 취급해서 수동태로 고친 다음 다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되죠. 먼저 의문문을 평서문처럼 취급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 these boxes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고 다음에 동사 made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made로 과거이고 수동태의 주어가 these boxes로 3인칭 복수니까 비동사는 were를 쓰고 다음에 과거분사 made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로 쓰인 주격의 의문사 who를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whom으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죠? 정리하면 These boxes were made by whom? 이제 이것을 의문문의 어순으로 고치면 되는데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 이런 어순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By whom were these boxes made? 혹은 전치사 by를 문장 뒤로 빼고 목적격 whom을 주격 who로 고쳐서 Who were these boxes made by?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상자들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니? 9번 9. Did he make this box? 그가 이 상자를 만들었니? This box가 동사 make의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장도 8번처럼 의문문이죠.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문을 평서문처럼 취급해서 수동태로 고친 다음에 다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먼저 의문문을 평서문처럼 취급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 this box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고 다음에 동사 make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did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이고 수동태의 주어가 this box로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was를 쓰고 다음에 과거분사 made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로 쓰인 주격 he를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him으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죠? 정리하면 This box was made by him. 이제 이 문장을 의문문의 어순으로 고치면 되는데 의문사가 없으니까 was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Was this box made by him? 이 상자는 그에 의해 만들어졌니? 10번 10. You must take care of him. must는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필요 의무를 나타내죠? take care of는 look after, 즉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런 뜻과 handle 혹은 solve, 즉 뭐뭐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You must take care of him. 너는 그를 돌봐야 한다. him이 take care of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죠? 이번에서 조동사가 쓰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조동사는 수동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조동사 다음에 쓰인 본동사만 be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꿔서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take care of와 같은 동사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사구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로 만들면 되죠? 여기서는 take care of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되겠네요.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 힘을 주격 he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로 하고 다음에 조동사 must, 다음에 be, 그 다음에 take care of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taken care of,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you를 by you로 바꿔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죠? 정리하면 He must be taken care of by you. 그는 너에 의해 돌보아져야 한다. 즉, 그는 네가 돌봐야 한다. 11번 11. They were walking fast. walk는 동사로 걷다 이런 뜻이고 fast는 부사로 빨리, 형용사로 빠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죠? were walking이 과거 진행형이니까 그들은 빨리 걷고 있었다. 이 문장은 they가 주어, were walking이 동사, fast가 부사로 일형식 문장이죠? 즉,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네요. 12번 12. He sent me some apples. sent는 보내다 이런 뜻의 동사 send의 과거 과거 분사로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그리고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나에게 약간의 사과를, 즉 사과를 몇 개 보냈다. 이 문장은 me가 간접 목적어, some apples가 직접 목적어인 사형식 문장이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죠?
사형식의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한데 사형식의 수요 동사 중에서 send, 보내주다, make, 만들어주다, write, 써주다, sing, 노래해주다, pass, 건네주다, buy, 사주다 등은 직접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죠? 이 문장에서도 sent가 쓰였으니까 직접 목적어인 some apples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겠네요. 수동태로 바꿔보면 직접 목적어 some apples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다음에 동사 sent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쳐야 하는데 시제가 sent로 과거이고 주어가 some apples로 3인칭 복수니까 비동사는 were를 쓰고 다음에 과거분사 sent를 쓰면 되겠네요. Some apples were sent. 다음에 간접 목적어 me를 쓰는데 간접 목적어 me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to me 이렇게 써야 하죠. Some apples were sent to me.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he를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힘으로 고쳐서 문장 뒤에 두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Some apples were sent to me by him. 약간의 사과들, 즉 사과 몇 개가 그에 의해 나에게 보내졌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색하니까 그냥 능동태처럼 그는 나에게 사과 몇 개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연습 문제 3번이죠. 연습 문제 3번.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라. 1번. Number 3. 1. We are taught English by Mr. Brown. Taught는 가르치다 이런 뜻의 동사 teach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죠? 우리는 브라운 씨에게 영어를 배운다. 능동태로 바꿔보면 먼저 by Mr. Brown에서 by를 떼고 Mr. Brown을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죠? 다음에 are taught에서 are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현재임을 알 수 있고 능동태에서 주어가 Mr. Brown으로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teaches를 써야겠네요.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 will을 목적격 us로 고쳐서 teaches의 간접 목적어로 하면 Mr. Brown teaches us. 다음에 English를 직접 목적으로 쓰면 Mr. Brown teaches us English. 브라운 씨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2번 2. A letter will be written by me. Written은 쓰다 이런 뜻의 동사 write의 과거 분사로 write는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하죠? 편지가 나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색하니까 그냥 나는 편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네요. By me에서 me를 능동태의 주어로 하고 a letter를 능동태의 목적어로 하면 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me에서 by를 빼고 목적격 me를 주격 I로 고쳐서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겠죠? 다음에 will be written에서 조동사 will은 능동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be written에서 be를 없애고 written은 조동사 will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 원형 write로 고치면 되죠? I will write.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 a letter를 write의 목적으로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I will write a letter. 나는 편지를 쓸 것이다. 3번 3. I was invited to his birthday party by him. Invite는 동사로 초대하다 이런 뜻으로 invite A to B 하면 A를 B에 초대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수동태가 돼서 invite의 목적어 A가 주어로 나가 있는 거네요. 나는 그에게서 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by him에서 him을 능동태의 주어로 하고 I를 능동태의 목적어로 하면 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him에서 by를 빼고 목적격 him을 주격 he로 고쳐서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겠죠? 다음에 was invited에서 was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동사는 invite의 과거형 invited를 쓰면 되죠. he invited.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인 주격 I를 목적격 me로 바꿔서
invited의 목적어로 쓰면 되겠네요. He invited me. 다음에 나머지 to his birthday party를 써서 He invited me to his birthday part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는 나를 그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4번 4.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Spoken은 말하다 이런 뜻의 동사 speak의 과거 분사로 speak는 speak, spoke, spoken 이렇게 변하죠? 영어는 미국에서 말해진다. 즉, 미국에서는 영어를 쓴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뒤에 행위자, 즉,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죠? 능동태의 주어가 일반인이어서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된 형태네요. 여기서는 문맥상 by them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them은 미국에 사는 막연한 일반인, 즉 미국인들을 가리키죠. by them에서 them을 능동태의 주어로 하고 English를 능동태의 목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them에서 by를 빼고 목적격 them을 주격 they로 고쳐서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겠죠? 다음에 is spoken에서 is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현재임을 알 수 있고 능동태에서 주어가 they로 3인칭 복수니까 동사는 speak를 써야겠죠?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 English를 동사 speak의 목적으로 써서 they speak English. 다음에 in America를 쓰면 되죠? 정리하면 They speak English in America. They는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죠?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5번 5. By whom was the window broken? Broken은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의 동사 break의 과거 분사로 break는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변하죠? 누구에 의해 그 창문이 깨졌니? 즉, 누가 그 창문을 깼니? 이런 말이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whom에서 by를 빼고 whom을 주격 who로 고쳐서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죠. 다음에 was broken에서 was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동사는 break의 과거형 broke를 쓰면 되겠네요. Who broke? 다음에 broke의 목적어로 the window를 쓰면 되죠? 정리하면 Who broke the window? 누가 그 창문을 깼니? 6번 6. He will be praised by his teacher. Praise는 동사로 칭찬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의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By his teacher에서 his teacher를 능동태의 주어로 하고 he를 능동태의 목적으로 하면 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주어는 his teacher, 다음에 will be praised에서 조동사 will은 능동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be praised에서 be를 없애고 praised는 동사 will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 원형 praise로 고치면 되죠. his teacher will praise.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 he를 목적격 him으로 고쳐서 praise의 목적으로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His teacher will praise him. 그의 선생님은 그를 칭찬할 것이다. 7번 7. Was the box made by your brother? Made는 만들다 이런 뜻의 동사 make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죠? 그 상자는 너의 형 혹은 동생에 의해 만들어졌니? 즉, 그 상자는 너의 형 혹은 동생이 만들었니? 이런 말이죠. 수동태의 의문문을 능동태로 바꿀 때는 그냥 의문문을 평서문처럼 취급해서 능동태로 바꾼 다음 이것을 다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your brother에서 by를 빼고 your brother를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죠. 다음에 was made에서 was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동사는 make의 과거형 made를 쓰면 되겠네요. Your brother made. 다음에 the box를 made의 목적으로 써서 Your brother made the box. 이것을 다시 의문문의 어순으로 고치면 되죠. made가 일반 동사고 시제가 과거니까 did plus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어순이 되어야겠네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고쳐보면 Did your brother make the box? 너의 형이 혹은 동생이 그 상자를 만들었니? 8번 8. I was given a new watch by father. Give는 주다 이런 뜻의 동사 give의 과거 분사로 give는 give, gave, given 이렇게 변하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돼서 give의 간접 목적어 A가 주어로 나가 있는 거네요. 나는 아버지한테 새 시계를 받았다. 여기 father를 보면 관사가 없는데 이렇게 자기 가족을 나타내는 말은 고유명사처럼 취급해서 관사를 생략하죠? 다 기억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먼저 by father에서 by를 떼고 father를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죠. 다음에 was given에서 was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동사는 give의 과거형 gave를 쓰면 되겠죠?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 I를 목적격 me로 고쳐서 gave의 관전 목적으로 하면 father gave me. 다음에 a new watch를 직접 목적으로 하면 father gave me a new watch. 아버지는 나에게 새 시계를 주었다. 9번 9. They were allowed to go there by him. allow는 동사로 허락하다 이런 뜻으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말이 되죠. 여기서는 수동태가 돼서 allow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 있는 거네요. They were allowed to go there by him. 그들은 그에게서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by him에서 him을 능동태의 주어로 하고 they를 능동태의 목적어로 하면 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him에서 by를 빼고 목적격 him을 주격 he로 고쳐서 능동태의 주어로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were allowed에서 were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동사는 allow의 과거형 allowed를 쓰면 되겠네요. He allowed.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인 주격 they를 목적격 them으로 바꿔서 allowed의 목적어로 쓸 수 있겠죠? He allowed them. 다음에 to go there를 써서 He allowed them to go t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는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10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할 게 있는데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말이고 be allowed to 부정사 하면 뭐뭐하는 것을 허락받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세요. 10번 10. They were made to go there by him. 여기 made는 뭐뭐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이런 뜻의 사역동사 make의 과거 분사죠. make는 make, made, made 이렇게 변하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 목적어를 뭐뭐하게 하다, 목적어를 뭐뭐 시키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어서 make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능동태에서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에서 to 부정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수동태가 돼서 부정사인 to go가 쓰였네요. by him에서 him을 능동태의 주어로 하고 they를 능동태의 목적어로 하면 되죠. 능동태로 바꿔보면 by him에서 by를 빼고 목적격 him을 주격 he로 고쳐서 능동태의 주어로 쓰면 되겠죠. 다음에 were made에서 were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동사는 make의 과거형 made를 쓰면 되죠. He made.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인 주격 they를 목적격 them으로 바꿔서 made의 목적어로 쓰면 되죠. He made them. 다음에 부정사 to go는 능동태에서는 동사 원형 go가 돼야 하죠. He made them go. 다음에 there를 써서 He made them go there. 그는 그들을 그곳에 가게 했다.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를 잘 안 쓰지만 영어에서는 아주 흔히 쓰는 용법이죠? 따라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연습 문제 4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괄호 속을 한 단어로 채워라. 1번. A. The box was full blank books. B. The box was filled blank books. Be full of 뭐뭐 혹은 be filled with 뭐뭐 하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따라서 첫 번째 blank에는 of, 두 번째 blank에는 with를 쓰면 되겠네요. 해석은 A, B 둘 다 그 상자는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 들어보죠. A. The box was full of books. B. The box was filled with books. 2번. A. He ate all the bananas. B. All the bananas blank blank by him. He ate all the bananas. ate는 먹다 이런 뜻의 동사 eat의 과거형으로 eat는 eat, ate, eaten 이렇게 변하죠? banana는 명사로 바나나라는 뜻이니까 그는 그 모든 바나나들을 먹었다. B를 보면 A의 목적어인 all the bananas가 주어로 되어 있고 뒤에 by him이 있으니까 B번 문장은 A번 문장의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B번 문장은 수동태가 돼야 하니까 A번 문장의 동사 ate를 B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치면 되겠네요. 시제가 ate로 과거고 주어가 all the bananas로 3인칭 복수니까 비동사는 were를 쓰면 되고 다음에 it의 과거분사 eaten을 쓰면 되죠. 정리하면 B. All the bananas were eaten by him. 그 모든 바나나들은 그가 먹었다. 정답 들어보죠. A. He ate all the bananas. B. All the bananas were eaten by him. 3번. A. My answer satisfied him. B. He was blank blank my answer. My answer satisfied him. Satisfy는 동사로 만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내 대답은 그를 만족시켰다. B를 보면 A의 목적어 him이 B의 주어가 되어 있으니까 B 문장은 A의 수동태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satisfied를 be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고치면 되는데 B에 이미 be동사 was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blank에 있는 satisfy의 과거분사인 satisfied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satisfied는 전치사 by가 아니라 전치사 with를 쓴다고 했죠? 따라서 두 번째 blank에는 전치사 with를 쓰면 되겠네요. Be satisfied with 뭐뭐 하면 뭐뭐에 만족하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B. He was satisfied with my answer. 그는 내 대답에 만족했다. A. My answer satisfied him. B. He was satisfied with my answer. 4번. A. The work will be finished by tomorrow. B. They blank blank the work by tomorrow. The work will be finished by tomorrow. Finish는 동사로 끝내다, 끝마치다 이런 뜻이고 by는 전치사로 뭐뭐까지 이런 뜻이니까 by tomorrow는 내일까지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일은 내일까지 끝날 것이다. A번 문장은 will be finished가 쓰였으니까 수동태 문장인데 뒤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으니까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B번 문장의 주어로 they가 쓰였으니까 A번 문장에서 by them이 생략된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 them은 the work, 그 일을 하는 막연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B번의 blank에는 will be finished를 능동태로 고친 것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첫 번째 blank에는 조동사 will을 그대로 쓰면 되고 두 번째 blank에는 be finished에서 be를 없애고 과거분사 finished를 원형 finish로 고쳤으면 되겠죠?
정리하면 They will finish the work by tomorrow. 그들은 내일까지 그 일을 끝낼 것이다. A. The work will be finished by tomorrow. B. They will finish the work by tomorrow. 5번 A. When did Columbus discover America? B. When blank America blank by Columbus? When did Columbus discover America? Discover는 동사로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까? 콜럼버스는 언제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까? B를 보면 A번 문장의 주어 콜럼버스가 B에서 by Columbus, 즉 by 플러스 행위자로 되어 있으니까 B는 A의 수동태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B의 블랭크에는 B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Did가 쓰였으니까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 있고 B의 주어가 America로 3인칭 단수니까 첫 번째 블랭크에는 wa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블랭크에는 discover의 과거분사 discovered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리하면 B. When was America discovered by Columbus? 아메리카는 언제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까? A. When did Columbus discover America? B. When was America discovered by Columbus? 다음 마지막 문제죠? 영장 문제네요.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수동태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연습 문제 5번. 다음 우리말을 영문으로 나타내어라. 1번. 이것이 작년에 지어진 집입니까? 이것이 그 집입니까를 주절로 하고 작년에 지어진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로 만들어서 주절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그 집입니까는 Is this the house? 이렇게 되죠. 작년에 지어진을 영작해보면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의 동사 build를 쓰면 되는데 build는 build, built, built 이렇게 변하죠. 지어지다니까 be built 이렇게 수동태로 하면 되겠네요. 선행사가 the house로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작년에 지어진 이것은 which was built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그 집입니까? Is this the house? 작년에 지어진 which was built last year 정리하면 Is this the house which was built last year? 이것이 작년에 지어진 집입니까? 정답 들어보죠. Is this the house which was built last year? 2번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 저 산을 보아라. 저 산을 보아라를 주절로 하고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을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로 만들어서 주절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먼저 저 산을 보아라를 영작해보면 산은 mountain, 뭐뭐를 보다는 look at을 쓰면 되죠. 저 산은 that mountain 혹은 그냥 정관사 the를 써서 the mountain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the mountain을 써보죠. 저 산을 보아라, look at the mountain. 다음,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을 영작해보면 꼭대기는 top을 쓰고 뭐뭐로 덮여있다는 be covered with를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꼭대기라는 것은 의미상 저 산의 꼭대기를 말하니까 소유격의 관계대명사를 써서 영작한 후에 선행사인 the mountain 뒤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선행사가 the mountain으로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는 which의 소유격 whose를 써서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산을 보아라, look at the mountain.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정리하면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있는 저 산을 보아라. 정답 들어보죠.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3번 Tom은 메리의 집에 초대받았다. A를 B에 초대하다는 invite A to B 하면 되는데
이것이 수동태가 되어서 A가 B에 초대되다, 초대받다는 A plus be invited to plus B 이렇게 하면 되죠. Mary의 집은 Mary's home 하면 되니까 Tom은 초대받았다. Tom was invited. Mary의 집에 to Mary's home. 정리하면 Tom was invited to Mary's home. Tom은 Mary의 집에 초대받았다. 정답 들어보죠. Tom was invited to Mary's home. 4번. 그는 그의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꾸짖다는 동사 scold를 쓰면 되는데 꾸중을 듣다는 수동의 의미니까 수동태로 be scolde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로 미래일을 나타내야 하니까 조동사 will을 써서 will be scold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는 그의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He will be scolded by his teacher. He will be scolded by his teacher. 5번. 누가 전화를 발명했는가? 누가는 의문사 who를 쓰고 발명하다는 동사 invent, 전화는 명사 telephone을 쓰면 되죠? 먼저 능동태로 영작해보면 누가 전화를 발명했는가? 시제가 과거니까 Who invented the telephone?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주어 who를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whom으로 바꾸고 invented를 was invented로 바꿔서 By whom was the telephone invented? 정답 들어보죠. Who invented the telephone? By whom was the telephone invented? 여기까지 2부 11장 연습문제 다 풀어봤는데 수동태는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해야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종합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